자, 그럼 바로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오늘 시장의 마무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도 뭐 녹록치가 않습니다.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뭐 변동폭 자체는 크진 않지만 장중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큰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회복했을 때는 시장이 상승 전환했다가 다시 이탈한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좀 반등이 좀 녹록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선물 쪽에서는 그동안에 외국인이 취해왔던 매도 포지셔닝을 좀 청산하는 청산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하락폭이 추가로 더 이탈하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좀 반등 자체가 좀 강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뭐 이런 움직임들은 오후장 들어서 좀 더 심화되는 모습들입니다. 아무래도 중국에서 발표한 CPI 지표가 예상보다 좀 둔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중국이 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부 차원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중화권 증시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고 거기에 따라 한국 증시도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섹터를 좀 말씀드린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대해서 관련된 모멘텀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번에 방산과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K2 장갑차라든가 K9 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현대 로템 관련된 방산 관련 종목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원전 섹터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금리를 7월 달에 올리고 뭐 더 올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중요한데요. 그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. 오늘 12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표와 13일 날 목요일 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이번 주 시장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주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 그리고 섹터 업종까지 잘 체크해봤고요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